여러 동물들의 모습을 재치 있게 표현한 음악, 동물의 사육제를 들어보셨나요? 생상의 모음곡 동물의 사육제에는 여러 동물들 말고도 피아니스트를 표현한 곡이 있는데요. 피아니스트를 음악으로 표현했다? 엄청 어렵게 만든 거 아니야? 어디 한번. 우리가 예상했던 화려한 피아니스트의 모습이 아닌 한홍과 체르니 연습곡을 연주하는 초보 피아니스트를 표현한 모습인데요. 생상의 작품에서 보이듯이 오랫동안 한홍과 체르니는 피아노 입문자들을 위한 필수 과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재미없는 체르니와 한홍 꼭 쳐야 하는 걸까요? 몇몇 사람들은 이 곡에서 생상이 허구한 날 한홍과 체르니만 연습시키는 피아노 교사들을 풍자했다고도 말합니다. 생상의 진심이 어떻든 이 의견 자체만 보면 한홍 연습곡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엿보이는데요. 실제로 한홍 연습곡의 실용성에 대한 논쟁은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왜 아름다운 다른 곡들을 두고 이 재미없는 연습곡을 시키는 걸까요? 우리가 연습곡을 연주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연주자의 신체적인 능력을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축구 선수가 발차기를 강화하기 위해 하체 운동을 하는 것처럼 피아노 연주자는 손가락을 단련하기 위해 연습곡을 연주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내가 베토벤의 작품을 연주하는데 약지의 움직임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약지만 집중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연습곡을 골라 약지를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겠죠. 이 점이 오늘날까지 한홍이 연주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홍의 연습곡에는 각각 어느 손가락에 어떻게 좋은지 그 효능이 적혀 있습니다. 주구장창 뜀박질만 시키는 체력 훈련이 아닌 체계가 잘 갖춰진 훈련인 셈이죠. 두 번째로는 약간의 음악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홍과 체르니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한홍의 연습곡은 음악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한홍 연습곡은 손가락에 번호를 매겨 1, 3, 2, 4, 5, 1, 2, 3, 4, 3 등 패턴을 만든 뒤 그 패턴을 반복하며 차례로 올라갔다 차례로 내려가는 구조인데요. 단순히 쭉 올라갔다 쭉 내려오면서 손가락을 단련하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아무런 음악적 내용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체르니의 연습곡은 대단히 아름답거나 훌륭한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소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와 어린아이들이 음악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며 음악성을 기를 수 있는 것이죠. 연습곡에서 이런 음악적인 측면이 부각되기 시작한 건 폴란드의 작곡가 쇼팽의 연습곡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접어두고 결론만 말하자면 체르니의 연습곡과는 달리 한홍의 연습곡을 통해 음악적인 감각을 기르는 일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연습곡을 연주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익숙한 음영들을 익히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익숙한 음영이란 한홍이 살았던 19세기까지의 피아노 작품들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비슷한 패턴들을 말하는데요. 피아노 작품에는 사람의 손 모양을 고려해 편하고 효과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전형적인 패턴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로는 알베르티 베이스라고 불리는 반주법인데요. 울림이 적고 페달이 없던 고전주의 시대의 피아노에 효과적인 반주 패턴이었던 알베르티 베이스는 모차르트, 하이든, 베토벤 등 모두가 사용했던 기본 중의 기본 패턴입니다. 가요에 비유하면 8비트 드럼 리듬처럼 어디에 쓰여도 이상할 것 없는 맨밥 같은 것이었죠. 물론 모든 음악이 저마다의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다고 시대마다 음악 속에는 흔하고 익숙하게 사용되는 패턴들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바로 한홍의 연습곡을 통해 훈련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베토벤의 작품에는 이런 패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한홍의 연습곡 55번에서 익힐 수 있죠. 또 뒤이어 등장하는 패턴은 한홍의 연습곡 56번에서 집중 연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홍 연습곡으로 이러한 패턴들을 익힌다는 건 매번 적용되는 일은 아닌데요. 한 번쯤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왜 한홍에는 몇몇 특수한 연습곡을 제외하고는
흰 건반만 나오는 걸까요? 이건 제 추측인데 한홍의 흰 건반만 등장하는 이유는 한홍의 연습곡이 음영을 익히는 것보다 손가락 단련에 치중되었기 때문입니다. 흰 건반을 연주할 때에는 손 모양이 항상 비슷하지만 검은 건반이 섞이는 순간 매번 형태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한홍이 의도한 특정 부위의 집중 단련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즉 정리하면 한홍의 원리로 전형적인 패턴을 익히기 위해서는 흰 건반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패턴이어야 한다는 아주 큰 제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홍의 연습곡은 단지 손가락 단련에만 좋은 걸까요? 한홍을 싫어하는 피아니스트라도 이 연습만큼은 십중팔구 중요하다 생각할 텐데요. 바로 한홍에서 가장 유명한 연습곡인 39번 음계 연습과 41번 펼침 화음 연습입니다. 이 연습들은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클래식 음악에 사용되었던 재료들을 연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연습인데요. 예를 들어 라장조의 음계를 연습하면 라장조의 구성음인 레미파샵 솔라시 도샵의 건반 모양을 손과 눈으로 익힐 수 있고 이걸 익히는 것만으로도 라장조로 만들어진 작품을 연습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되죠. 또 펼침 화음은 음악에 안 쓰이는 일이 드물 정도로 아주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미솔로 구성된 펼침 화음을 연습해두면 실전에서 같은 펼침 화음이 등장했을 때 보다 쉽게 연주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음계 연습과 펼침 화음 연습은 한홍의 연습곡에 수록되어는 있지만 이걸 연습하는 게 한홍을 연습하는 거라고 말하는 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음계 연습과 펼침 화음 연습은 피아노뿐만 아니라 바이올린, 플루트, 대부분의 악기가 당연히 하는 연습이기 때문에 한홍의 정체성이 담겨있는 독자적인 연습곡이라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정리해보면 한홍의 연습곡, 재미는 없지만 손가락 단련에는 효과적인 훈련이다. 하지만 동시에 음악적인 무언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음악적인 성장 또한 기대할 수 있는 다른 작품과 균형 있게 병행해야 한다. 또 한홍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함께 수록된 음계 연습과 펼침 화음 연습은 아주 좋은 훈련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동그라미 한 번에 두 개 안 긋는 거.